무엇이 도일까요? 법, 마음, 아까 허공성이라고 얘기했던 그 우리의 본래 면모, 우리의 본연 자성, 본래의 그 열반 해탈의 자리, 이첫 번째 자리, 괴로움이 일어나기 이전 자리, 그 자리 아닌 자리, 자리라는 게 따로 있어서 자리가 아니라 그 법의 자리가 온전히 구현되어 있고, 온전히 갖추어져 있고, 완전히 100% 우리가 그것을 쓰고 있다. 이것을 경전에서는 원만구족이라고 부르죠. 놀라운 단어 아닙니까? 원만구족. 그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경전을 보면서도, 아, 그렇지. 부처님께서는 원만구족하시지. 그렇게 생각해요. 부처님은 원만구족하시지. 부럽다.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원만구족하단 말이에요. 자승자박하지만 않으면 내 스스로 분별심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이 원만구족하지 않아라고 믿지만 않으면, 예를 들어 난 원만구족하지 않아. 왜? 나는 200년을 살고 싶어. 200살까지 살고 싶어. 지금 죽고 싶지 않아. 내가 젊었을 때 이렇게 벌어놓은 이 많은 돈을, 내가 젊었을 때잘 키워놓은 이 자식들을 놔두고 어떻게 내가 죽을 수 있겠어? 나는 막 80, 90살까지 살다 죽는 건 싫어. 난 200살까지 살 거야. 하고 만약에 자기 스스로 집착하고 있다면 그 생각 때문에 100살쯤 돼서 죽는다 할지라도 괴롭겠죠. 난 200살까지 살고 싶으니까. 누가 만든 괴로움이죠? 그 생각만 없으면 100살까지 산 거는 너무 오래 잘산 거죠.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동적인 일이죠.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근데 내가 한 생각, 아직은 죽을 수 없어라는 한 생각에 쥐고 있다면 그 사람은 괴로울 겁니다. 즉, 이렇게 내가 생각으로 붙잡은 어떤 생각이 있을 때, 이렇게 돼야 되라는 걸 붙잡은 게 있을 때, 그렇게 안된 일이 벌어지면 괴롭단 말이에요. 나는 얼마만큼은 재산을 모아야 돼. 내 자식은 이만큼은 살아줘야 돼. 이 정도 회사는 취직해야 돼. 난 언제까지 깨달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이래야 돼, 저래야 돼라는 딱 쥐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걸로 인해 괴로울 뿐이지. 그것대로 될까요? 이 세상이 내 생각대로 될까요? 1cm도 내 키를 1cm도 못 키우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배고픈데, 배고프지 마라! 하면 배고프지 말아야 되는데, 그 됩니까? 안 돼요. 내 뜻대로 할수 있는 것들이 사실 없어요. 법계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는 거죠. 시절 인연 따라 모든 것은 오고 갈 뿐입니다. 근데 내가, 야, 이 일이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마침 그렇게 잘될 수도 있죠. 마침 잘 되니까, 야, 내가 뜻대로 됐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제 이게 너무 되고 싶은 거예요. A라는 것이 너무 되고 싶었는데, 그래서 절에 와서 열심히 A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났더니 A가 딱 돼버렸어요. A만큼을 내가 벌었어요. 그러니까, 야, 역시 부처님은 위대해.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보시도 하고. 뭐, 감사 헌금 이런 거 내대요. 내가 이렇게 진급했으니까 감사 헌금 내고. 이게 다 부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냈습니다. 될때 되니까 된 거예요. 인연 따라 되는 거예요. 인연 따라. 내 생각 따라 된 것이 아니고, 나는 어차피 될 거, 그쪽으로 마음을 내가 낸 것뿐이지.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 뜻, 부처님 뜻 때문에 된 거면, 다른 것도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다른 것도. 오래 살고 싶으면 오래 살고,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도 하고, 다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건 되고 어느 건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순진하죠? 종교에 그 얘기를 믿어요.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 근데 아무리 봐도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백일 기도를 하거든요. 수능 백일 기도를. 그러면요,
반도 안 되죠. 한 3분의 1은 원하는 대학을 가고 한 3분의 1쯤은 원하는 대학을 못 가요. 근데 보면은 몇몇 분들은 아,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쉽게 말해 감사 헌금하러 오세요. 아, 스님 덕분에 됐습니다 이렇게. 근데 참 고맙고 감사하게도 우리 불자분들이 순진하시고 참 뭐 그러신 건지 안 되신 분들은 항의하러는 안 오세요 또. 그 안 되면 또 그렇게 생각해요. 아, 내 기도가 부족해서 안 됐겠지. 막 설마 스님 기도가 부족해서 안 됐겠나. 참 그 고마우신 순수한 분들이시죠. 아, 이런 얘기를 종교인들 듣기 싫어하시는데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안 되는데 그런다고 해서 이게 내가 간절히 마음을 안 되면 안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 생각을 집착하는 것 그건 틀렸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니까 간절히 마음만 되면 다 된다. 이것도 틀렸다. 그런데 그게 아 그럼 스님 말씀 들으니까 그게 안 된다는 얘기구나. 난 기도도 필요 없고 마음 낼 것도 없고 그냥 이대로 그냥 막 살아야 되겠다. 틀렸다. 이게 이제 중도의 가르침입니다. 정해진 게 있을까요? 마음 내면 무조건 되는 게 맞을까요? 아니다. 마음 내면 안 되는 게 그럼 맞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마음 내면 또 되는 도리가 있어요. 마음을 냈을 때. 그런데 되든 안 되든 어때요? 돼도 법이고 안 돼도 법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마음을 내고 간절하게 마음을 내고 또 그 마음을 내는 방법들도 있어요. 제가 유튜브에도 많이 올려놨어요. 지혜롭게 마음을 내는 방법이 있어요. 오온이 마음이라면서요. 오온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마음으로 삶을 바꿀 수 있잖아요. 유식 무경이고 마음법 유식이라 그러잖아요. 마음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 내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오로지 식이다. 오로지 자기 의식이 만든 것이다. 자기 분별심이 만든 것이다. 수상행식이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색수상행식이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색수상행식을 내가 쓰면, 지혜롭게 쓰면 색수상행식으로 또 지혜로운 삶을 만들 수도 있죠. 그러나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지혜롭게 마음을 쓰면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꿈의 세계는요. 꿈의 세계는 꿈속에서 꿈의 세계를 바꿀 수 있죠. 당연히. 꿈의 이야기를 바꿀 수 있죠. 근데 제가 지금 굳이 그 꿈의 이야기를 뭐하러 바꾸려고 하십니까? 하는 것은 꿈 깬 입장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입장에서 법문을 하실 때는 꿈 깬 자 입장에서니까 사람들은 그 안에서 꿈의 스토리를 바꾸고 싶어해요. 성공하고 싶어하고 돈 벌고 싶어하고 건강하고 싶어하고 오래 살고 싶어하고 그걸 하고 싶으면은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꿈속에서 어차피 꿈을 꿔야 되니까 꿈 재밌게 꾸십시오. 유희산매로 인생 막 재밌고 즐겁게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자식도 좋은데 취직시키고 마음껏 마음 내는 대로 열심히 즐겁고 재밌게 사세요. 어차피 꿈인데 뭐 악몽 꾸는 것보다 좋은 꿈 꾸는 게 낫죠. 하고 좋은 꿈을 꾸려면 꾸라는 거죠. 근데 거기 집착만 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꿈이니까. 실제가 아니니까. 그리고 꿈꾼다고 100% 되는 건 아니니까. 상당하게 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만 목매라고는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오온 설명할 때 오온으로 행복 만들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음을 어떻게 쓰면 진짜 행복한 삶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가끔 한 번씩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주로 하지는 않는 이유가 그 꿈속에서 꿈 바꾸는 방법은 근데 물론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뭔가 내가 삶의 열정을 꽃피워보겠다 하고 인생을 어차피 즐겁게 살겠다, 유희산매로 살겠다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좋다, 나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으면 무엇을 해도 좋다. 무엇을 해도 좋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 정말 망구소편한 겁니다. 망구소편한 거예요. 남들처럼 원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열심히 돈도 벌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란 말이에요. 남들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조금이라도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에서 마음껏 열정을 꽃피우라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재밌게 꿈을 꾸고 삽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알고 가자. 그게 뭔지는 그것이 본질이고 꿈이 이게 다 꿈이라는 것은 알고 가자 하면 돼도 크게 막 잘난 척 안 해요. 이게 다 꿈이니까.
안 돼도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그러나 집착하면서 눈에 막 뭐라 합니까? 그 막 돈독이 오르고 막 집착에가 눈에 막 집착이 막 잔뜩 있는 사람보다 힘은 더 빠지는데 열정은 더 피어나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몸의 열정은 막 더 그 일에 열정적으로 임한단 말이에요. 근데 힘은 빠져요. 돼도 되고 안 돼도 돼요. 열정적으로 임했지만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죠. 뭐. 꿈이 안 되는 건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게 되니까 정말 열정적으로 살게 되면서도 삶에 무게감이 없죠. 삶이 가벼워지죠. 이처럼 본래 우리는 본래 구족되어 있어요. 뭔가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 집착 없이 그냥 하면 된다. 이미 구족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닦을 필요가 없다. 닦을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완전히 자각해 이 자리에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이 법의 자리에 완전히 멈춰서게 되면 지관 완전히 멈춰서게 되면 그칠 짓자잖아요. 추구하고 이러든 발걸음을 집착하던 것들을 완전히 멈춰서게 되면 비로소 보이게 된다. 비로소 법이 보인다. 진실이 보인다. 괴로움이 소멸된 그 완전 자유로운 그 세계가 본래 있었구나, 본래 구족되어 있구나라는 사실이 보이게 된다.